봄, 여름, 가을, 겨울에 걸쳐서 자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국립농업과학원은 어떤 걸 농촌에 도와주는 역할을 할까요? 지금 이제 한참 있다가 농업으로 넘어왔어. 근데 지금은 이유는요, 저희가 이제 기상, 기후변화 연구와 기상학 연구 두 가지를 겪어 주면서 지금 개발하고 올려오는 것인데요. 먼저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기후변화라고 보시면. 최근에는 뭐, 썸머킹, 아리수, 황옥 등이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아리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된다고 하니까 사과는 착색이 좀 안 되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. 사과가 빨갛게 안 돼서 남부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잖아요. 식물이 그게 이런데 대개 보면 저 그 페인트 이게 자연 그 벽돌로 돼 있는 경우가 요즘 드물어. 그러니까 식물들이 수출하기 위해서 그 품질 관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해외에 수출하려면은 저장액이 길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향력을 길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여러 가지 뭐 포장법이라든지. 산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 숲이 오랫동안 보존이 됐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좋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었겠죠. 그거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다 베어가 버렸어요. 그래서 우리가 53년도에 이 숲 여기에 왔을 때는 그렇게 큰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민둥산이 되어 있었죠. 그러던 것이 지금 한 60년 이상 지났죠.